인공지능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고안됐다고 하죠. 그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며 위로의 말까지 건넬 수 있는 대화형 AI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연중대기획 올인 AI 이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AI는 감정노동의 공백을 메우며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배제한 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언을 전합니다. 나 수학시험을 망쳐서 너무 슬퍼. 모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똑같은 질문에도 수백 번 답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많고 인력난으로 시달리는 노인 돌봄 분야에선 절실한 도움입니다. 할머니께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할머니의 노력과 인내심은 정말 대단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국내 AI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인공지능 가운데서도 대화형 AI에 집중했고 그 성과로 글로벌 무대에서 연합군이 막강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인텔까지 실존 인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AI 휴먼 기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소프트 대표 정상원입니다. 오늘 AI 페르소사스 론칭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든 AI 휴먼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이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AI 휴먼 영상을 만들거나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AI 휴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각각 구독형으로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만들고 비서와 선생님, 연예인까지 사람과 사람 틈을 메우는 AI가 점점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